안녕하세요, 매불쇼 청취자 여러분,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현진영입니다. 이번 박상민 편을 제가 약간 가편집을 했는데요. 이거는 정식 편집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시는 여러분들 위해서 편집본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되게 허접하고요. 제가 이렇게 빨리 업데이트를 못하는 이유가 지금 새 앨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새 앨범 준비를 하고 있어서 지금 뭐 곡 쓰느라고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곡 작업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지금 뭐 통 편집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데이트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걸로 좀 위안을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 곡 작업 어느 정도만 끝나면 뭐 김한선 편, 김종서 편, 뭐 지난번에 했던 가수분들 모시고 했던 모두 지금 편집 거의 다 하긴 했거든요. 자막 얹어갖고 예, 빨리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다 편집하고 자막 넣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어쨌든 매부쇼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상해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진짜 오랜만이십니까? 네. 진짜. 아, 진짜. 안녕하십니까? 현지영 대 출발합니다. 목요일은 현진영 데이, 진영 데이, 현진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좋네. 소개해 주십시오. 네, 우리나라 최고의 발라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소자 수염 선글라스 매니아 박상민. 가끔 아무 생각 말고 웃어요. 모든 걸 잊고서 웃어요. 야, 이거 밀어줘야 돼. 이거 그게 웃어요. 야, 아, 노래 진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형님 두 분 덕분에 네. 굉장히 행복하고 귀호강했습니다. 네, 즐거웠고 네.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한번 부르면 이게 한번 오면 어느 정도 텀 있다가 좀 또 오죠? 안 불러요. 뭐 섭외권은 현진영이 다 갖고 있어요. 현진영. 이때 저녁이 나요. 저녁이 나요. 야, 로비 봤네 또. 연락 주세요. 연락 주세요. 자, 대한민국 최고의 레전드 박상민과 네.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상민 형님. 네. 항상 저희 잊지 마시고 다음에 꼭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소문 안 내도 뭐 네. 워낙 저 올라와 있는 프로니까. 아. 네, 함께 해주신 박상민 그리고 현진영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추석에도 승방으로 함께 하니까요. 잊지 마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석에 다시 만나요. 월요일에 우리가 함께합니다. 예. 아, 형님. 아,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너무 아, 좋았어. 아, 그거 공지로 아, 공지로 띄울게요. 아, 너무 좋았어. 아, 형님 재밌었어.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도 잘 봤어요. 그 고맙습니다. 형 거는 안 줘도 되겠는데? 너무 좋았는데? 어떤 걸로 봐야 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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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른쪽. 우리 꼬시는 경우 이렇게 한번 하자. 도대체 뭐냐? 아, 그렇습니까? 네, 오른쪽.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쪽에 제가 만나러 다녔을 때 4명인데 어떤 남자 친구랑 같이 친구. 형님, 오늘 매부쇼 현진영데이 출연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아, 뭐 우리 저 브라더 또 보니까 너무 좋았고요. 이게 재밌네. 재밌죠? 어, 현진영이가 잘 닦아놨네 그래도. 아니에요, 체육 정영진 체육이 잘한 거 제가 진짜 그냥. 진짜 재밌다. 숟가락만 얹었죠. 형님, 매부쇼 화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자, 매불쇼 지금 뭐 한국에서 최고인데 세계에서 최고가 되십시오. 매불쇼 화이팅! 감사합니다.